네? 면이 이거 이렇습니까? 면이 다 이렇습니다. 아, 이거 금방 하셔야죠. 빨리빨리 하셔야죠. 다 익었기 때문에. 자. 와! 천물. 아니 지금 한 3분 됐어요. 씻고 왔습니다. 면 좀 씻고 왔어요. 젓가락 있어요. 젓가락. 뜨거워요. 근데 이게 왜 손으로 해줘야 되냐면 이게 좀 이렇게 만져줘요. 면에 전분이 남아 있으면 금방 불고 꼬들꼬들 사라져요. 무조건 손으로 해야 돼 이거는. 전분이 좀 벗겨지게 해줘요. 벗겨줘요. 잘하시네. 와! 야, 이거는 저 접시. 이것도 아시죠? 이거 아주 또 이렇게 좀 잘 비벼야 맛있어. 아, 그죠? 비비는 걸 잘 비비는 게 중요해요. 이게 만드실 때 어차피 비빔면이랑 같이 먹을 거 이게 비빔면이랑 같이 처음부터 버무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면이 스프를 다 흡수해가지고 골뱅이 안 배겨요. 골뱅이를 먼저 비벼준 다음에 면을 나중에 섞어요. 에릭 씨 어떻습니까? 일단 되게 맛있네요. 면인데도 약간 손으로 막잖아요. 진짜 뭐 정성이 좀 들어간 것 같고. 와, 진짜 맛있네. 어때요, 앤디 씨? 근데 난데기가 아, 진짜, 이게 예, 액주가 생각나요. 그 다음에 목이 안 돼. 와,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뭐, 완동 씨가 만든 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거는 만들어요. 오늘 진짜 맛있네. 맞네요, 우리 멤버가 자랑스러운 게 진짜 오랜만에. 예, 아, 근데 오늘 하루 정말 낯설어요. 최희 씨도 좋아해 주시고. 오늘 왜 이런 거야? 자, 과연! 동환 씨가 만든 물빈면. 이거는 꼭. 강추입니다. 해서 드셔보세요. 좀 시원하게 얼음 좀 넣어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쥐포 좀 썰어 넣어도 맛있다. 자, 하나, 둘, 셋, 네! 야! 마장했지!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자, 오늘 동환 씨. 야. 야, 오늘. 아, 부족하다. 드디어 저 잡탕전골에. 네. 저 불명예 전당에서 드디어. 명예로 거의 1년 동안 걸려. 1년 동안 걸려있었어. 1년 동안 걸려있었죠. 예,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또 동안. 최희 아나운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우리 최희 아나운서가 한마디 하세요. 네, 최희 씨. 집에서 꼭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니, 오신다면. 오신다면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 오신다면. 오신다면. 아, 그래요, 오신다면. 아니, 그리고 저 드디어 신화가 또 11집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아, 15주년! 네. 예, 우리 11집! 한마디 좀 해주셔야죠. 그래요, 진짜. 저희 11집 타이틀곡 불러드리겠습니다. 1, 2, 3, 4. We live for this love! This love! 노래는 CD를 들으시는 게. 예, 예, 예. CD를 사서 들으시는 게. 녹음을 엄청 잘했거든요. 그게 낫겠다. 아, 그래요? 네.